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 0.28% 상승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해줬고요. 코스피는 934억 매수, 코스닥은 133억 매수. 자, 기관이 코스닥은 204억 매수해줬는데, 그죠? 거래소에서는 2987억, 오늘도 한 3000억 가까이 또 팔았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한 6000계약 가까이 이상 팔다가 4000계약 인근 3800계약 정도로 땡겼으니 그나마 좀 장 후반에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권도 비교적 조정권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도 보시면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는 됐는데요.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좀 있죠. 자, 삼성전자도 또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상승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인데 이 셀트리온이 참 그렇습니다. 어저께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기자들하고의 간담회에서 3사 주주들이 원한다면 합병도 고려하겠다 해서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 보였는데 전일 조금 그죠? 조정 받다가 다시 돌아서는 듯 했으나 오늘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도 과열이라고 적혀있죠. 전일 이렇게 떠서 오를 때, 그죠?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득달같이 달라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은 상승했던 부분 그대로 반납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추가 더했습니다. 다시 추가 더했고요. 17만원을 밑으로 하회하기보다는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어 놓고 매도가 좀 나오게 어떻게 보면 좀 유도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망 매물도 같이 나왔죠. 그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조회 공시를 요청받아서 공시를 발표할 때 뭐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게 없다 라는 공시가 발표되면서 그냥 힘없게 좀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좀 아쉬워요. 자, 여기를 저항대를 강하게 뚫었으면 처지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추가 상승을 해야 강력한 상승 전환 이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 할 수는 있으나 워낙 변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7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다시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매했다. 희망이도 쓸쓸한 이제 포인트, 생각하는 포인트가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지네. 크게 쫄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지금 강하게 랠리 하는데 셀트리온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밑에서 바닥 박박 그리는 이런 종목들도 돌아서고, 그죠? 건설주도 보시면 바닥에서 바닥 그리는 종목도 돌아섰는데 셀트리온이 그래도 바이오의 축인데 못 돌아설 이유 없다 지금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희망을 버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0일에 걸쳐져 있는 정도. 셀트리온 제약도 음봉이 좀 크긴 합니다만 전일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것에 비하면 조정을 안 받았으면 더 베리굿입니다만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추후 추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밑으로 더 세게 밀려버리면 완전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수급을 너무 개인만 산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조금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그죠? 좀 시원찮습니다. 자, 지켜보면 될 텁니다. 지켜보면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여러 가지 중국 공장 건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 해당되는 제품군들 계속 이렇게 수출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자, 휴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셀리버리 초강세 보이는 것 빼고는 좀 그만그만합니다. 휴젤 일단 강하게 43만 원권까지 왔고 조금 오늘 조정 1% 조정은 뭐 조정도 아닌 축에 속하죠. 좀더 처진다면 차익 실현 좀 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HLB 지지부진합니다. 헬릭스미스 별로 좋을 거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5%대 하락했는데요. 자, 일전에 임상 실험 할때 오염된 약품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죠? 그 조사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달더 연기됐다. 소식 때문에 5% 까졌어요. 별로 됐습니다. 신라젠 마찬가지로 별로고요. 메지연 일단 박스권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 60일, 20일만 잘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HLB 생명과학도 아직까지는 양호한데 여기 밑으로 안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자, 메디톡스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강하게 상승 전환을 위한 시도 나오고 있고 조정도 제법 받았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째 밑으로 추가로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좀잘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 240을 내려오고 좀 왔다 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다. 메디포스트 그냥 적당한 흐름이에요. 에이벨 바이오 60일을 안 깨야 되는데 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전에 여기인 것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20일을 지진하고 있으나 음봉이 너무 크고 강력하게 상승한 이후에 그대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좀 강세 무너진 듯하다 그랬죠. 20일 강하게 무너뜨리니까 60일에서 한번 수도배는데 밑으로 추가로 처진다면 별로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지트리비 엔티도 강세 무너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원찮습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셀리버리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다수의 제약사와 계약 체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거의 상한가인 것까지 대박 날라버렸네요. 그죠? 와우, 판타스틱. 자, 젠백스도 20일 지지하면서 양호한 모습. 자, 삼성바이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유한양행 그냥 그만. 한미약품 지지부진입니다. 대웅제약도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돌려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시원찮아요. 보령제약도 60일 깨지면서 강세 무너졌다 말씀드렸고 동아소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원찮네요. 한올바이오팜은 이틀째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좀 변화했어요. 네이버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죠? 뭐 크게 나빠서라기보다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하고 강한 상승 탄력이 잘안 보입니다. 물론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는데 이거 밑으로 좀 밀릴 수도 있다 싶어서 밀리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요.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하고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최근에는 토해내기가 너무 싫다. 그죠? 가장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는데요. 토해내긴 싫다. 그러나 토해낸 것은 손실이 아니지, 그러니까 더 먹지 못한 건 손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수익도 한번 여러분들께 인증해 드려 보자면요. 챙기면서 가겠다. 오늘도 챙깁니다. 3명의 계좌 오픈. 자, 네이버 800만원 수익. 네이버 7%, 카카오 8%, 오늘 챙겼거든요. 일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끌고 오던 거, 다른 계좌에 있던 거또 오늘 12% 수익.
400만원. 그 다음에 네이버 400만원. 야,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1600만원입니다. 와, 그죠? 퇴사해도 되겠네. 제가 그랬습니다. 하하, 참. 그죠? 또 다른 분의 계좌. 네이버, 뭐, 5%대 수익. 그죠? 160만원. 이분도 직장인이거든요. 그냥 묵묵히. 그죠? 시그널 잘 따라주면서, 믿음 가지고 따라오시는 분이고요. 자, 또 다른 직장인. 그죠? 네이버. 뒤늦게 이분은 조금 네이버 사서 수익이 다른 분보다는 크진 않습니다만, 챙기면서 가겠다. 그죠? 챙기면서 가면 되고요. 배팅을 오이 솔루션을 했습니다. 오이 솔루션. 자,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요. 20일 인근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일선에서 안 밀리는 모습. 원형 바닥 비슷한. 이 바닥은 아닙니다만 조정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려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퉁 하고 치고 가면 충분히 또 5% 이상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고점, 여기 전고점, 한 단계 위에 전고점. 55,000원 가면 10% 수익 나는 거고요. 배팅업 했어요. 5G가 그죠? KMW 그 다음에 RFHIC보다 OE 솔루션이 훨씬 모양이 좋거든요. 딱 꼬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꼬르고 있다가 완벽한 포인트는 안 왔습니다만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들어갔어요. 네이버 교체하고 이거 들어간 겁니다. 그럼 네이버가 내일 만약에 뭐 얼마가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빵 하고 뚫으면 고스닥이 한 필파동 5% 7% 그냥 하루만 해도 가거든요. 오이 솔루션.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오이 솔루션 사 이러니까 와, 진짜 통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하면서 먼저 샀다 그럽니다. 생각이 비슷해진다. 아바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 선수가. 자, 삼성전자도 저는 매도 의견 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건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토하기 싫다 그랬어요. 토하기 싫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토하는 거거든요. 이틀 만에 3% 넘게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챙겼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의 의사도 있는 거니까 그건 존중한다 그랬어요. 자, 폐기물 관련 와이엔텍이 8% 급등한 상황. 인선 ENT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왔고요. 폐기물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주춤하던 휴대폰 부품주들 오늘 조금 반등 나오는데 슈프리마가 크게 많이 오른 거 없댔거든요. 그냥 폭발합니다. 그죠? 전일 꼭대기에 있는 KH바텍 이런 것보다 그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슈프리마 이런 것들이 훨씬 상승 탄력이 더 좋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와 연관돼서 그죠? 전방산업으로서 지금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업체들 좀 있다.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LG노텍 양호. 자, KDB 하이텍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양호. 후성이 이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후성이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죠? 급등락했다가 꼬꾸라졌는데 다시 돌아서요. 관심 있다고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좀 상단에 와라. 그죠? 한 여기 정도 와라. 우선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까지 왔어요. KC텍 너무 고점이에요. 양호한데 테스 양호한데 너무 고점입니다. 사이맥스 양호 너무 고점이에요. 다들 반도체 관련 못 들어가요 지금 제가. 왜? 너무 고점이에요. 그죠? 양호한데 동진세미켄 이런 걸 이런 부위에서 좀 편입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집어넣어놨을 때는 여기거든요. 그죠? 워낙 풀베팅되어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잘 먹어냈으니까 크게 뭐 아쉬울 건 없습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반드시 조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솔브레인도 그냥 날라버렸네. 실리콘웍스도 포인트 이런 부분 다 포인트입니다. 넷패스는 시원찮아요. 자, 테스나도 날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앤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면세점 화장품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 이 주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오테크닉스
데크 윙, 칩스 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 자, 비교적 다양해요. 비교적. 자, 그렇다면 아, 상당히 아, 지금 바이오의 등락이 심하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이렇게 바닥 박박 기리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접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죠? 신라젠도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등 나가는 아, 코스닥 바이오는 상당히 주의가 요망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셀트리온은 아, 상승에 대한 기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던진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왜? 어저께 이렇게 5%까지 가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원위치 와버리면 아, 단타는 더더욱 던졌을 테고요.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나왔지 싶어요. 그죠? 모양상으로는 더 처지기 용이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모양을 희망이가 이야기했듯이 인위적으로 눌렀다면 다시 튕겨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더 강해 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18만원 뚫는 순간, 여기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18만원 뚫는 순간 더 강하게 간다. 그때는 20만원권까지에 대한 확신 더 강하게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방송해 봤고요. 일단 바이오핫7은 여기서 한번 끊고 편안하게 또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앞전 방송에 보니까 싫어요 꼽았던데,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헌신이라는 표현까지 하면 너무 저를 지켜 세우는 거고요. 제 개인 생활들 상당히 많이 포기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무료로 방송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손가락 꼽는 그런 역같은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칠어지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